그바야, 그바야. 알겠니? 너만 조금만 잘하면 팀의 퀄리티가 잘 달라진다고. 포그바 선발이야? 야, 이 포그바의 새끼 인마! 근데 이게 포그바가 퐁당퐁당이거든? 오늘 경기에서 또 잘할 가능성이 있어. 얘가. 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분명히 잘할 거야. 예.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지 마요. 이거 오늘 경기에서 맨유 패? 딱 그 맨유의 그 솔샤르 감독의 패턴을 보면 이 경기 딱 질 필이에요. 포그바가 어느 정도 해주면서 맨유 패. 어, 되게 적극적이다. 볼 잘 안 뺏긴다, 맨유. 포그바? 오! 마르티네스가 잘한다니까?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 대야! 어, 굿패스! 포그바! 오! 야, 포그바가 양보를 했어. 진짜 좋은 슈팅이었는데. 날카로워! 오. 아스톤빌라가 박스 안쪽에 싸움을 붙이는 패스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파고드는 그런 패스들이 좋아요. 어, 이거 맥토미니 파울. 야, 지금 프레드하고 맥토미니가 돌아가면서 잭글리시를 다뤄주고 있는데. 에릭바이! 에릭바이! 와! 단단한데? 에릭바이. 오! 마샬! 이걸 한 방울 해놨네요! 마샬! 마샬이 늘 줄 몰랐네. 진짜 마샬이 늘 줄 몰랐다. 와.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아스톤빌라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결과는 1-0으로 맨유가 앞서고 있는데, 제가 경기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경기에서 포그바 잘할 거다. 왜냐면, 포그바가 그 경기를 봤을 때 퐁당퐁당해요. 잘했다가 못했다가, 잘했다가 못했다가. 근데 오늘 경기는 상대가 아스톤빌라. 약간 상위권에 있는 팀이기도 하고, 본인들과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포그바의 집중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팀이지 않을까라는 예상 때문에 포그바가 꽤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포그바. 예, 꽤 좋은 킥도 많이 보여줬었고, 그리고 첫 번째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원 지역에서 상대 압박을 들어왔을 때 약간의 기술을 쓰면서 압박을 벗어나게 해줬고, 그게 연결되면서 완비사카, 완비사카가 마샬의 골을 도왔습니다. 이번 시즌에 한 골밖에 없었던, 리그에서 한 골밖에 없었던 마샬이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골을 넣습니다. 이건 좀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뭐 마샬의 득점이 대단하다 이거보다는 아스톤빌라가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거든요. 지금 아스톤빌라의 순위가 5위인데 1위 리버풀, 2위 맨유, 3위 레스터, 4위 에버튼 보다 실점이 더 적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적은 실점을 한 팀은 맨시티인데 그런 팀을 상대로 맨유가 선제 득점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전반전을 그만큼 잘 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제일 중요한 선수는 뭐냐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아스톤빌라의 공격, 잭그릴리시와 와킨슨, 그리고 맨유의 수비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잭그릴리시는 프레드하고 맥토미니의 이런 활동량에 번갈아가면서 잭을 좀 견제를 해주면서 아스톤빌라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그리고 와킨슨은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거 지금 아스톤빌라 이 경기 잡아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방에 있는 전술 또는 선수들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맨유의 수비가 단단한데, 그 중심에는 에릭 바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완비사카가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마샬의 득점을 도와줬는데, 수비만 따졌을 때는 루쿠쇼, 에릭바이, 맥와이어, 그 다음에 완비사카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바로 에릭바이입니다. 와킨스는, 그러니까 아스톤빌라의 최전방 공격수죠. 와킨스는 지금 에릭바이한테 꽁꽁 묶이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커버하는 이 폭도 굉장히 넓은 바이고, 오, 이 정도로 에릭 바이가 잘하는 경기가 있었나? 저는 거의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냥 물론 뭐 계속적으로 경기를 뛰었을 때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뭐, 그리고 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던 바이였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집중력이 좋은 모습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반전에 에릭 바이가 계속적으로 이런 컨디션을 보여준다면 솔샤르 감독이 오늘 경기 어쩌면 조금은 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단지 아쉬운 건 포그바가 조금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역시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좀 느끼는가 봅니다. 물론 이러다가도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았을 때 굉장히 좋은 패스나 슈팅을 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오히려 브루노 페르난데스보다 포그바가 훨씬 더 눈에 띄는 맨유의 공격입니다. 마샬하고 사실 래시포드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거든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기대를 하지 않았던 마샬이 완비사카의 크로스를 잘 받아 먹으면서 득점을 했다는 것은 맨유로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맨유가 좋습니다. 네, 어쨌든 마샬이 득점을 해줬으니까 최전방 괜찮고 중원에서 포그바, 맥토미니, 프레드 나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후방에는 엘바이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좋은데 결국 후반전에 아스톤빌라의 변화, 무조건 변화 줘야 돼요. 이 경기 가져가려면 변화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있다! 와, 대해야! 야, 와킨슨 오랜만에 슈팅했는데 오! 아스톤빌라 힘 좀 냅니다. 야, 잭 글리시 패스 좋다. 아, 이렇게 쉽게 먹는다고? 야, 이렇게 쉽게 먹어, 이거를? 아, 집중을 안 했어. 야, 이거는 이상하게 너무 쉽게 실점해서 맨유로서는 좀 짜증나는 실점이죠, 이거는. 아, PK다. 와, 내가 말했죠, 오늘 포그바 잘할 거라고. 영향력이 있어, 지금 포그바가 경기에. 그냥 찼어. 타이밍 안 뺐고.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 1대1 바로 만들자마자 맨유가 다시 한번 앞서는 골을 만듭니다. 오! 잭 글리시 패스 진짜 위력적이다, 위력적이야. 크라우레, 오! 뭐야? 와, 포그바 씨. 와, 진짜 포그바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아깝지. 이런 킥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좀 이런 패스들 보면 말도 안 되는 패스거든. 오, 포그바. 와, 오늘 포그바 진짜 눈에 많이 띄죠. 와, 포그바 씨. 마샬 새끼야. 아, 전방에 선수 한 명 살아, 전방에. 오, 대야. 와, 마지막 공격인데. 오, 끝났다. 와, 마지막에 그걸 막으면서 끝났어.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아스톤빌라 경기가 끝났습니다. 2대1로 맨유가 승리를 했는데 아스톤빌라가 굉장히 고전했던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1대1 상황에서 1대1 상황을 일단 아스톤빌라가 만들어냈어요. 프리킥 상황에서 맨유 선수들이 심판에게 약간 항의를 하고 집중하지 못한 찰나에 아스톤빌라가 빠르게 프리킥을 실행을 했고 그게 바로 득점으로 연결이 트라우레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실점 장면에서 맨유의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바로 포그바 선수가 PK를 얻어내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2대1 상황을 잘 지켜냈었던 맨유의 모습이었었고 전반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물론 전체적으로 팀이 프리킥 상황에서 집중력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면서 상대에게 실점한 거는 아쉽긴 합니다만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상대의 공격을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수비라인이 잘 막아냈었고 특히나 이 대야 골키퍼의 선방도 눈이 부셨다. 뭐 엄청나게 많은 슈팅을 아스톤빌라가 한 건 아닙니다만은 꽤 날카로운 슈팅들이 골문 쪽으로 향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그 슈팅들을 대야가 좋은 선방으로서 막아냈었고 반대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선수도 정말 좋은 선방을 많이 해줬습니다. 정말 잘해요. 아르헨티나 대표 선수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스톤빌라의 마르티네스가 지금 28살인데 아스날 넘버2 골키퍼로서 임대도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에서 뭐 어린 나이에 프로 데뷔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저기 임대를 다니면서 주전 골키퍼는 되지 못했었는데 지난 시즌에 레노 골키퍼가 부상을 당하면서 마르티네스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눈에 띄는 모습 그리고 아스톤빌라로 이적을 했거든요. 그동안의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다. 정말. 예. 묵묵히 아스날의 어떤 그 후보 골키퍼로서 임대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로 어떤 그 팀을 자기 자리를 지켜냈었던 마르티네스였는데 야, 그동안의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오늘 경기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필드골 한 골, 그 다음에 PK골로 두 골을 아쉽게도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포그바가요. 예,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포그바가 너무 잘했어. 왜냐면 아스톤빌라가 약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스톤빌라가 2대1 상황에서 계속 공격을 하려고 올라가다 보니까 뒷공간이 많이 좀 노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패스, 정말 정확해야 되는 패스들을 몇 차례 연결해주면서 아 확실히 클라스는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아 이 클라스가 나오다 안 나오다 하니까 답답한 거지. 오늘이요 프레드하고 맥토미니도 꽤 괜찮았었거든요. 나중에 맥토미니는 빠지고 마티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맥토미니의 터프함과 프레드의 활동량으로 중원이 꽤 좀 단단해지면서 앞쪽에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몇 장면에서 봤을 때 야 이거 너무 괜찮다. 포그바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부페는 약간 지친 모습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한 선수잖아요. 뒤에서 볼을 잡으면 수비라인이나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볼을 잡으면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야. 포그바한테 볼 줘도 앞쪽으로 전진패스 기가 막히게 해. 브루노 페르난데스한테 볼 줘도 박스 근처에서 공격적인 패스 넣어주면서 도움이나 득점을 해줘. 야, 이러니까 중원은 진짜 괜찮아요. 단! 포그바가 오늘과 같은 폼을 유지해준다면 정말로 창의성이 넘치는 정말 철철철 넘치는 미드필더진을 구성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바야 그바야 알겠니? 너만 조금만 잘하면 팀의 퀄리티가 잘 달라진다고. 에? 진짜 딱 보기에도 편해 보이더라고요. 후방에서 패스하는 선수들의 어떤 그 폼만 봐도 아 되게 편하구나 그렇게 느껴져. 브루노 페르난데스하고 포그바하고 주위에 있으니까 주면 볼 안 뺏기고 연결해주니까. 그런 걸 또 느꼈었던 오늘 경기였었고 마샬이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마샬과 래시포드는 오늘 경기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예. 카바니의 징계가 좀 많이 앞으로도 좀 많이 답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새벽 5시에 열린 경기였는데요. 제가 아침 7시입니다. 네, 벌써 2020년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종윤이가 언제 복귀할지 궁금하실 텐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종윤이와 함께 새해 맞이 술방 그리고 제가 이제 삭발을 해야 되는데요. 삭발식도 삭발식이라고 해도 되나요? 삭발도 다음 주 금요일 날 술방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내일 토트넘 경기 그리고 아스날 경기 제가 다 할 거거든요. 내일 또 봅시다. 안녕! (2021년인가) 예 여러분 (2021년입니다) 제가 (2020년) (2021년이요) 안녕.